안녕하세요. 사랑 유튜버 시청자 박수님께 반야다를 가르치는 마인크래프트 누프라이컷. 자, 오늘도 자유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두 번째 참가하게 된 패도그입니다. 자, 첫 번째 작품은 따라라란. 헐, 뭐 이렇게 잘했어? 용인가요? 용? 정답을 볼까요? 아, 정답이 안 들어있는 클라스 수준. 이거 왜 만들어놨죠? 빡치게? 아, 몬스터헌터의 라우레아스입니다.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. 뭔가 이렇게 날개 안쪽에 있는 이 핏줄 같은 거나 정밀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보니까 팔이 얘가 두 개밖에 없네. 보통 용도 팔이 네 개 있지 않나?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시도 있고, 예, 꼬리도 있고, 이렇게 얼굴이 약간 소두 스타일이네요. 소두 스타일. 예, 뒤에서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죠. 아주 타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. 아주 잘했고요. 자, 다음. 자, 몬스터헌터의 레우레리오. 자, 프로. 오호. 훨씬 더 깔끔해진 자세나 이런 게 거의 저 고수의 모습인데요. 다리가 무슨 사람 다리 같아. 오리걸음 훈련시키는 것 마냥 약간 이렇게 또 자세가, 그치? 가시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목에, 꼬리에 가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. 오, 날개 보세요. 여기는 날개가 확실히 다르네요. 예. 와, 여기 끝에 이렇게 여기도 더 정밀하게. 얘는 좀 안쪽에 힘줄이 많고 이런 게 약간 포인트고, 입을 벌리고 아주 무섭게 뭔가 위협하고 있는. 잘 봤습니다. 이거 뭐라고요, 이름? 몬스터 한타의 리오레우스 킹의. 자, 다음. 다이아 케이님의 몬스터 헌터 리오레우스. 자, 몬스터 헌터 리오레우스 해커. 오호, 와우. 본체에 일단은 올인을 한 모습이고요. 뭔가 살이 통통해졌네요. 그러면서 얼굴하고 다리가 확실히 엄청나게 리얼해졌는데, 야, 꼬리가 살이 엄청 두툼하네요. 해커는 얀킬로사우루스처럼 돼 있어요, 꼬리가. 예, 이런 식으로 가시가 막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발톱이 날카롭고, 얼굴도 엄청 커졌죠.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빨과 약간 쥐치처럼 생긴 이 코, 부리. 예, 그 다음에 요런 끝에 부분에 디테일이 좀 바뀌었습니다. 눕하고 프로는 똑같았는데 여기는 아예 바뀌었어요, 디테일이 약간. 그 다음에 불을 약간 입에서 살짝 나오고 있는 느낌새. 아, 여기 머리 위에 보면 아주 뿔하고 가시랑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. 몬스터 헌터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아주 몬스터 헌터스럽고 좋았습니다. 잘 봤습니다, 킹의. 첫 참가 개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다스베이더. 딱 무난한 다스베이더 눈 느낌이죠. 예, 진짜 저 I'm your father 밖에 몰라요. 저 스타워즈를 몰라가지고 I'm your father 이거 하고, 레이저 그 칼 가지고 윙 쥐영 쥐영 징 하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, 그거밖에 모릅니다. 예, 하도 유명한 캐릭이긴 한데. 자, 어쨌든 뭐 다스베이더 누가 봐도 알겠네요. 잘 봤습니다. 자, 다음 보죠. 텔레토 비비비. 이제 군대 간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. 자, 다스베이더 프로 보겠습니다. 다스베이더 프로. 오, 이렇게 좀 망토가 촥 멋있게 크게 휘날리는 게 좋고요. 방성검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네요. 딱 일자로 보일 수 있게 딱 표현을 했고,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빛이 비추면서 상체 쪽이 그 햇빛에 반사되는 그런 느낌. 하체는, 예, 약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. 좋은데요? 시야범위 보통으로 보면은, 네, 이런 작품이었다. 예, 여기는 좀 이렇게 망토는 뒤쪽으로 붙여서 효과를 만들어내셨네요. 좋았습니다. 다스베이더. 다음. 물부리님이구나. 해커 배정 받으시고 두 번째 작품이죠. 새로운 해커 물부리의 다스베이더 해커. 잠깐만요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짜리몽 당하지? 야, 이게 다리가 개쇼다리인데 이거 뭐지? 주차요원이라고요? 주차요원 난쟁베이더. 밑에서 봐달라고요? 밑에서 봐도 쇼다리인데요? 잠깐만요. 좀 망한 것 같은데, 살짝. 제가 봤을 때 뭔가 의도하셨다가 좀 망한 것 같은데요. 일단 잘 봤고요. 아직 두 번째니까, 예, 도전이었다. 라고 한번. 여기는 또 뜬금없이 벽에 파묻혔어요, 팔이. 예. 이렇게 깨부하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잘 봤고요, 킹의. 누비 울기 시작하는. 네. 다음, 세 번째.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손흥민. 이거 또 어려운 거 했네요. 이거 닭발림 라인 같은데요, 왠지. 닭발 보이죠? 예. 실사를 요즘 즐기세요, 계속. 예, 일단 이거는 뭐, 예, 우리가 누브르만 봐서 실사라서 알아보기 어렵고, 이 토트넘 복장하고 뒤에 손 써있는 걸로 알아보는 거죠. 7번 해서 손흥민. 이거는 한 프로 정도부터 봐야지 이제 좀 느낌이 날 것 같아요, 실사라서.
잘 봤고요. 자, 보겠습니다. 프로. 아, 이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흥민 프로. 오, 이분 잘한다. 무릎 세레모니를, 예. 아, 완벽하게 만들어주셨고요. 땅에 쓸리는 효과까지. 흙이 튀는 효과까지. 야, 근데 이 얼굴은 진짜 약간 흥민이 닮긴 했어요.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살짝, 예, 세월의 나이의 느낌이 좀 나는데. 그래도 흥민이 머리 스타일, 그 약간 쉼표 머리 비슷하게 좀 재현된 것 같고요.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마른 백종원처럼.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확실히 흥민이 느낌이 있습니다. AIA 해가지고 나이키에서 토트넘 딱 있고, 아무래도 실사다 보니까 얼굴을 크게 하지 않으면은 특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크게까지 해주셨고요. 야,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요. 닭발림 긴장하셔야겠는데? 너무 잘 봤습니다. 예. 아, 닭발림. 아, 뭔가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왔나요? 뭔가 시선을 회피하시는데. 자, 손흥민 해커. 와. 야, 야, 잠깐만. 야, 근데 묘하게 손흥민하고 누구 섞였는데 묘하게 양상국 느낌? 야, 그래도 똑같습니다. 예. 손흥민 선수 특징을 너무 잘 잡았고, 예, 여기도 근데 이제 무릎 세레머니로 촥 뒤에서부터 내려오는, 여기는 이제 뱃살까지 재현이 됐죠? 뱃살하고 이제 유니폼이 훨씬 뚜렷하죠. AIA 훨씬 뚜렷하고, 아, 여기 이제 관객들까지 여기 넣어줘가지고 완벽하게 정말 손흥민이었다. 킹의 송조님. 자, 네 번째. 자,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을지. 뭐야, 원펀맨? 원펀맨 실버팽. 아, 이런 캐릭이 있나. 이게 뭐 어느 정도 비중의 캐릭인가요, 얘가? 랭킹 3위? 베지터급이야? 타스케급? 아, 피콜로 느낌. 아, 뭔가 할아버지인데도 근육이 짱짱하시고 주먹을 엄청나게 세게 휘두르시면서 눈도 파란 눈을 갖고 계시고 수염도 많으시고, 예, 약간 헤이아치 느낌인 것 같은데요. 나 처음에 도파민 박사님인 줄 알았어. 예, 나도 딱 보고 나서. 아, 일단 잘 봤고요. 여기 이렇게 편안한 추리닝 바지 입고 계신 것 같네요. 잘 봤습니다. 원펀맨의 실버팽. 자, 두 번째 박병재님. 강등 위기전이긴 하거든요. 자, 박병재님의 실버팽 프로. 야, 눕 가자 이제. 좀 위험했어. 이 다리 보세요. 다리 이거. 예, 눕으로, 예, 실시간 강등 부탁드릴게요, 우벌님. 아, 눕으로 강등 됐네요. 예. 야, 얼굴만 크고 몸을 더 못하면 어떻게 눕보다. 근데 주름이 개 끔찍하니만큼 주름 표현은 잘 됐네요. 유수 암세권을 쓰는 모습을 해주셨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자, 다음. 자, 체리님이 만들어주신 실버팽 해커. 오, 유수 암세권 캐릭터의 고유의 기술인가 보네요. 근육 묘사가 아주, 예, 예술로 잘했네요. 아, 이렇게 되면서 날치기 딱 찍어 날치려는 모습, 뒤쪽으로 머리가 날리면서 뭔가 기를 뿜고 있는 모습, 그냥 눈알 없으면서 무서워 보이는, 그 다음에 이두근 삼두근 완벽하게 표현이 됐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갈비뼈 근육까지 지금 완벽하게 재현이 됐고, 글씨를 이렇게 허공에 써줌으로써 약간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러면서 이제 땅바닥에 다리를 박으면서 등 근육도 나름 표현이 돼 있습니다. 예, 엉덩이가 살짝 부실하긴 한데 뭐 요 정도는, 예,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잘 봤습니다. 마지막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다단. 아, 스트리트 파이터 출리. 유치원 때부터 한 게임인데, 대전 격투 액션이라는 장르를 거의 창시해낸 게임이죠. 스트리트 파이터. 워낙 특징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얼굴도 눕치고 큼직큼직하게 해주시고, 출리의 이 만두, 이거 손목에 이거 가시 나온 거. 그 다음에 이거 그 중국식 복장. 그 다음에 이 출리의 그 아주 강력한 하체. 잘 봤습니다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아, 엉두님. 아, 이분도 잘하시는데. 자, 출리 프로 보겠습니다. 출리 프로. 오, 예, 역시 잘했죠. 거의 해커잖아요, 이 정도면은. 광택 효과까지 지금 만들어서, 보면은 지금 다리에도 광택이 말도 안 되게 나고 있는데, 약간 거의 비과학적으로. 출리 얼굴을 되게 잘해주셨어요. 약간 캡콤 그림체가 있거든요. 그 캡콤 그림체로다가도 또 진짜 잘 해주셨고, 바람에 지금 찐빵이 날리고 있고, 그 다음에 앞에 앞머리 5대5 가르마 타가지고 지금 약간 애교 머리도 지금 양쪽에 떨어지고 있고요. 야, 근데 손이 너무 찐빵인데, 이거 까지는 그래도 프로니까. 예, 지금 45도에서는 좀 블럭 같은 느낌은 있지만은 멀리서 봤을 때 크기나 정교함이 거의 해커예요 지금.
아 이거 박병세님 작품하고 너무 비교돼. 병재야! 프로인데 진짜 1억이야? 이거 누브로 갔어야지 양심껏 이거는 혼자서. 아 근데 이분은 진짜 그냥 해커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. 이분 좀 국밥을 올려주세요 엉두님. 예 그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캐닌데요님 출리. 예 아 출리 해커. 와 개잘했는데요? 잠깐만요 근데 종아리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종아리 마지막에 부서지겠는데?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손가락도 이제 다 살아났고요. 그 다음에 이 손목에 있는 이런 가시 디자인, 여기 이제 찐빵 같은 것도 약간 여기는 좀 카툰 렌더링처럼 해주셨어요. 약간 여기는 얇아지고 여기에 살 있고 이런 것도 약간 이제는 직각이 아니고 역시 막하게 느낌으로다가 약간 이렇게 광택 같은 것도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뒤에서 펄럭이는 거는 그림으로 처리하고 앞에 펄럭이는 거나 이런 출리의 이 장화 묘사가 지금 많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무릎 관절까지 표현이 돼서 진짜로 본체에 올인한 완벽한 작품이다.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. 너무 킹해. 자 리오레우스 눕, 리오레우스 프로, 네, 리오레우스 해커, 다스베이더 눕, 다스베이더 프로, 다스베이더 해커, 그 다음 손흥민 눕, 손흥민 프로, 예, 그 다음에 손흥민 해커, 실버팽 눕, 실버팽 프로, 아 실버팽 해커, 예, 그 다음에 이제 출리 눕, 출리 프로, 출리 해커 볼까요? 아 근데 왠지 오늘 출리가 전부 싹쓸이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자 프로 우승은 아 출리. 자 해커 자 보겠습니다. 아 예 출리. 자 라인 상품 아 출리.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누프로 해커 너무 재밌죠?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 재미있는 누프 핵을 더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누프 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유바 너무 잘 봤습니다. 너무 킹해. 예. 캐린데오님은 군대 안 가시죠? 아직? 군대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? 아, 아직 학생이라고요? 무슨 학생이야? 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? 아니 실화야? 아, 내 생각보다 더 어리네? 깜찍이 아 짜릿해.